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인데요. 오늘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나라로 한번 네.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정말 근데 어디 제가 봤을 때 예?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저요? 저는 저 웬만한 데는 다 갔죠. 아, 그래요? 여기만 빼고. 여기 빼고 다 갔어요, 여기. 아, 진짜? 예, 예. 어... 아,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하시죠? 한번 가보도록 해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저희 3프로 TV가 이제 그 글로벌 통신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수십 분의 이 3프로 TV 시청자분들께서 나 해외에 있는데 내가 그 현장의 이야기를 잘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수십 분의 정말 그 본인이 일하고 있는 업 에서는 정말 전문가이신 분들이 네. 글로벌 통신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만나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아랍에미리트 통신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중동 사정이 만만치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원유환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야. 멋있으셔. 아, 옷부터가 예. 아. 아, 멋있습니다, 정말. 네. 예. 꿈의 직장.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원요한이라고 하고요. 현재 UAE에 위치한 항공사에서 파일럿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잠시 프로필을 좀 보니까 예전에 매일경제신문 기자하셨다고 이게 나왔는데, 아, 네, 맞습니다. 네, 기자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다가요. 예. 그러다가 좀, 33살에 이제, 청혼의 꿈을 안고, 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 현재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난 기장해야 되겠다. 야, 이거 가능한가? 이거 가능합니까? 잠깐만, 저도 기장이나, 저 어떻게 받아줍니까? 뭐, 어떻게. 뭐. 야, 대단하시다. 아이고, 엄청나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파일럿이라고 하셨는데요. 저 아랍에미리트 언제부터 좀 지내셨어요? 제 처음에 온 거는 이제 2017년에 이제 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는 한 7년 정도 됐고, 네, 그때에 비해서 예, 또 되게 많이 변했습니다. 예, 되게. 아, 그래요? 현지도. 예. 네. 근데 물론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은, 그 아랍에미리트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랍에미리트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그 파일럿이 이제 된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였는데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중동 항공사에서 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아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중동에서 비행을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예. 그렇게 해서 오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7년째 여기서 일하게 됐네요. 네. 와, 진짜 아랍권 항공사랑 혹시 뭐 다른 문화권 항공사랑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요?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문화라든지 네, 사회적 다른 분위기. 있어요? 네. 다른 확실한 그 차이점은 그 아랍 항공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외국인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저희 그 항공사만 해도 보통 이제 100여 군데 이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보통 이러한 거는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좀 힘들죠. 왜냐면 보통 자국민들을 먼저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글로벌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니 그럼 언어적인 부분도 분명 이제 장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양한 나라에서 오게 되면 그 언어적인 부분 어떻게 해결해요? 그 영어로 그냥 해결합니까? 사실 그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여기가 이제 공용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 아랍어를 몰라도 사는 데는 이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아랍어를 사실 읽거나 말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영어로 예 그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는 그러면은 한국 교민들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아니면 좀 적은 지역이에요? 중동에서는 사실 그 사우디와 더불어서 이제 투탑이고요. UAE하고 사우디 이렇게. 그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현재 한 만 명에서 만 이천 명 정도의 교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이전에는 조금 더 많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19 사태 터지면서 좀 한 5천 명 정도 빠졌다가 현재는 다시 이제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혹시나 그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여러 그 중동 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뭐 K-pop, 네. K-드라마. 아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하네요. 아, 그래요? 아, 예, 딱 5초 안에 대답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인 씨는 매우 좋고요. 예.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이제 항상 이제 얘기하면 한류 얘기하면 나오는 뭐 BTS,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단독 콘서트도 몇 번 했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꽤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비즈니스 하는 데나 일하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한국인이라는 게 전혀 디스카운트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는 중동 국가라고 하면 예. 왠지 그 워낙 석유 팔아서 돈을 잘 버니까 복지가 좋을 것 같고 가서 살다 보면 뭐 돈 드는데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이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좀 어떤 국가예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산유국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여기 현지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밖에 안 됩니다. 대략 한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1000만 명 중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로컬 인구고 나머지 900만 명은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을 이제 쉽게 유인하기 위해서 뭐 무관세, 무세 그 텍스 같은 그런 텍스 프리 같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뒤에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고 있어. 시선감. 예. 아 네. 잘. 예. 고양이 이리. 예. 타이밍 좋게. 예. 아 너무 편안하게 누워 있는 거 보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좋은 것 같아. 나라가. 그죠? 예.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 상황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인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뭐 월급이나 아니면 여러 뭐 물가, 예, 뭐 집값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뭐 경험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물가의 상승은 사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겪고 있는 현상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거는 여기 통화가 달러하고 그 미국 달러하고 패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월급 받고 여기서 소득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월급 받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적어도 이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그런 이제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전반적인 생활비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이제 생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막 기후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영향을 받고 유가는 좀 싸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야 비싸구나. 기름값은 어느 정도예요? 생수값 아닌가? 사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 2017년, 2018년 이때만 해도 한 1리터에 한 500원 정도였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게 좀 많이 올라가지고 한 900원, 1000원 가까이 합니다. 1리터. 네, 뭐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좀 싼 거긴 한데. 거의 절반 가까이인데요. 네. 절반 정도 되네. 절반. 절반 정도 되네요. 네. 날씨가 조금 궁금해요. 아니 네. 근데 좀 거기 사시다 보면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엄청 다이나믹하지는 않죠. 여기 환경이 아무래도 그게 뭐 한국인으로서 여기 산다는 게 아무래도 좀 뭐 여기 커뮤니티 같은 것도 좀 한정이 돼 있고. 근데 하지만 뭐 아까 날씨 같은 거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름은 우선 매우 덥고요. 근데 이제 대신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여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겨울 우리나라 겨울 그러니까 보통 11월에서 2월 사이에는 기온이 여기가 한 20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또 사실 관광 성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에는 물론 한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뭐 이제 그런
양극단적인 겨울이 없는 1년 내내 여름이 있는 그런 기후입니다. 예. 아무래도 근데 이슬람 문화다 보니까 술이라든지 돼지고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가셨을 때에는 아랍에미리트도 그런 상태죠? 네, 아랍에미리트 물론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게 좀 힘들었어요. 네. 이제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나마 여기가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는 그나마 돼지고기를 외국인이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약간 접근성이 막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네. 못 구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가격은 좀 비싸긴 하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술도 물론 이제 일반 슈퍼에서는 팔지 않는데 이제 허가받은 이제 주류점이나 혹은 호텔에 있는 바 같은 데 가서면은 이제 술을 팔긴 팔아요. 예, 삼겹살에 소주는 못 먹겠다. 아, 진짜. 아, 좀 많이 비쌉니다. 예, 삼겹살에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랍에미레이트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거의 우울증. 오마카세 먹는 기분을 먹어야 됩니다. 아, 오마카세. 우울증 온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아, 근데 원래 저희가 이런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워낙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를 우리가 실제 현지를 경험해 볼 수 없다 보니까, 예. 저희 대화창에도 그 질문이 있어서, 안전해요? 사실, 예, 제가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 지인으로부터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전쟁 이번에 터지고 나서부터 그렇고, 굉장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안전하고요. 사실 중동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번 전쟁 여파 제외하고서 그 원래 치안 지수라는 걸 이제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매년마다 그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우리나라보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가는. 그래요? 그러면 뭐 핸드폰 예. 핸드폰이나 백 놔두고 어디 가도 아무도 안 훔쳐 갑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여기 카페에서 있다가 화장실 같은 데 갈 때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걸 이제 놓고 갔다 오는 때가 대부분인데 네,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우리가 너무 지금 아랍에미리트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정세 한번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때문에 정말 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더 긴장하고 있는 쪽은 중동 내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좀 어떤 상태예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여파를 약간 지켜보면서 좀 관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동시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백방세로 뛰어다니는 모습이고요. 오늘 막 어제만 해도 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저번 주에도 이집트 대통령하고 또 통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교적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좀 빨리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혹시 팔레스타인 내지는 뭐 하마스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지지에 가깝다고 이제 평을 받고 있고요. 예,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완전한 이스라엘 지지는 또 아닙니다. 이게 여기 뭐 관영지나 이제 사설 같은 거 읽거나 해도, 물론, 약간 우리나라가 완전한 아랍 세계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마스의 그런 이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반대를 한다. 전쟁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먼저 못을 단단히 박았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지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약간의 이스라엘 지지 이스라엘 지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게 또 강력한 지지가 있을 수 있고 좀 약한 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결을 따진다면 조금 약한 지지, 약간 중립에서 약간 이제 그런 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하고 그 아랍에미리트는 트럼프 대통령 주재하에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죠.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지지하는 게 맞긴 맞는데, 또, 야, 우리 다 같은 형제 아이가, 중동국가 아랍, 같은 그 형제 아이가 하면은 이걸 보면은 또 마냥 이스라엘만 지지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가장 좀 걱정하거나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 전쟁의 여파가 길어지거나 자신에게도 이제 불똥이 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적으로 어떻게든 빨리 끝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스라엘하고 UAE는 서로 굉장히 지금 비즈니스로 엮인 게 많습니다. 서로 예 2020년에 그 아브라함 협정 맺고 나서 그 뒤에 FTA까지 체결하고 서로 예 작년에 FTA 서로 체결했고요. 현재도 그 막 비행기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양국 국민 무비자 90일도 됩니다. 사실 아랍 세계에서 굉장히, 그게 굉장히 혁신적이었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UAE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길어지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이걸 빨리 종결을 해야 된다. 지속적인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고, 인도적인 지원을 우리가 대신 많이 해줄게 막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러네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비자, 네, 그 정말 중요하거든요. 각국의 어떤 신뢰가 좀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90일을 그러니까요 한다는 얘기는 야 거의 뭐 브라더 수준인데 브라더. 그렇죠. 예. 브라더네요. 근데 이제 그 뭐 모든 국가가 그렇겠지만 사실. 국정을 운영하는 그 수반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제 협정도 있고 FTA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정작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국민들. 그렇죠. 국민들의 여론은 그게 또 아니라면 아닐 수 있죠. 만약에 UAE가 아, 우리는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지지할 겁니다. 약한 지지면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치. 네, 그건 정부 입장이고. 예, 네, 그죠. 이건 정부 입장이고, 지금 국민들이 좀, 우리 아랍, 아랍권에 있는 우리 이슬람들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선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소리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그 말을 따라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여론은 좀 어떤 상태입니까? 여론은 말씀 주셨다시피 여기 사실 뿌리적으로 굉장히 깊은 반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기 사람들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 정부는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마스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아, 이거 해도 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좀 더 지지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이제 뉴스에서 나오게 된, 오늘 방금 저희가 이제 뉴스를 좀 소개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가자 그 민간인들을 뭐 좀 대피해라 우리가 네. 지금 더 공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확전될 위험이 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그 확전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전쟁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이란마저도 지금 뭐 이게 지금 확장되는 원하지 않는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확전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입을 좀 이제 쳐다보는 형국이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가전이 만약에 펼쳐지고 들어가서 이제 사륙이 일어나고 만약에 많은 또 무고한 또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죽으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헤즈볼라. 헤즈볼라가 있는데, 그 아랍에미레이터, 현지에서 보고 있는 그 헤즈볼라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무장단체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 그런 세력인지, 어떻게 거기서는 평가하고 있나요?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한 단순한 테러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예. 그 실질적으로 레바논 남부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정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 파트너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제 시아파 저항 조직이기 때문에 결코 섞일 수는 없는 그런 이제 그런 단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그, 다들 알다시피 헤즈볼라 그 병력은 훨씬 팔레스타인보다 많잖아요. 뭐 네. 6만 명까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헤즈볼라와 연관되어 있는 이란과의 관계도 굉장히 그 모니터링하고 있는 관계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거는 여기에서도 이제 느끼는 게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으로 갈 것 같진 않다. 서로 이제 간보기만 하고 아직까지는 서로 그나마 좀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은 뭐 이제 뿌리 속부터 쌓여왔던 거니까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어떨까 궁금해요.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브라함 협정을 주도한 사람이 네타냐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근데 뭐 여기서도 많이 다루긴 했지만 네타냐후가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서 극우 세력하고 연정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약간 아, 얘네들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UA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초중고 교과서에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 서술을 넣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극우 정권하고 손을 잡으니까 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무기를 사지 않는다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지금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켜보던 차에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면서 네타냐후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최대한 좀 말리고 싶어 하죠. 왜냐면은 이게 길어지면은 서로에게 좋을 게 없고 또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도 있으니까. 네. 제가 사실 방금 네. 고양이 보느라고 좀 못 들었어요, 많이. 뒤에서 그루밍을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제 네. 눈이 계속 고양이를 보게 되네. 그렇죠. 신스틸러입니다. 예, 신스틸러, 신스틸러. 오, 예쁘네요. 너무 진짜. 이쁩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충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아마 아랍에미레이트 방한 일정이 좀 연기됐어요. 네. 예, 뭐 현지 분위기는 사실 뭐 기대를 많이 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지 뭐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 사실 정신이 굉장히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도 좀 당연히 아쉬워는 하죠. 왜냐면은 한국도 분명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고 이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UAE도 경제를 분명히 활성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좀 이게 연기된 게 사실 본인들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제3자의 결정에 의한 이게 전쟁으로 인한 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전쟁의 여파가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조속하게 잡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그동안 어떤 부문에서 좀 교류가 많았었는지 이제 그 교류가 좀 타격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산업에서 좀 교류가 많았었던 거예요?
방산 쪽도 굉장히 교류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아, 뭐야? 깜짝이야. 아니, 기자님, 혹시 부기장님, 그 고양이 몇 마리 예. 키우십니까? 아, 두 마리 있어요. 야, 저 고양이 키우시려고 아랍 가신 건 아니시죠? 아, 사실 얘네들이 다 길냥이었는데 구조했어. 예, 다음엔 저를 한번 좀 구조를 해주시기. 말씀이 좀 끊겼는데, 네, 예, 예. 그 어떤 산업에서 그 방산하고요, 그리고 네, 방산하고 그 건설 쪽도 많이 그 교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건설 기계,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얘기하는 뭐 그린 수소, 뭐 스마트팜, AI 이쪽에도 굉장히 협력이 많았는데. 근데 사실 이쪽 분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UAE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게 뭐 길지는 않고 지금 아마 보류된 투자들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나라 그 이번 올해 초였나?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 후에 네. 300억 달러 투자를 이제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다가. 근데 아직까지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아직까지는 없고 현재까지 한 20군데 정도 이제 그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었으면은 그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됐었을 텐데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다음에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유가가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에 대해서는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지금 국제 유가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 뭐 93달러까지 갔다. 물론 이제 WTI이다 보니까는 지금 현지와는 좀 다르게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그 뭐 현지나 또는 저희 기장님께 부기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좀 보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반갑습니다. 유산아위. 네, 그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다행스럽게 없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 1부에서도 제가 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한 것처럼 뭐 드라마틱하게 뭐 유가가 요동치는 건 없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유가 생산지에서 난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변동은 없지만 이게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린 게 이게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레바논하고 이란이, 특히 이란이 이제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걸프만 쪽에서 가는 원유가 중단되고 그러면 충분히 유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별 이상은 없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해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굉장히 지금 아랍에미리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특히 중동에 있는 중동에서 사실 큰 형님이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나라인데 이 모든 나라를 포함해서 다들 지금 네타냐후의 입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그것도 이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스라엘 쪽하고 시리아 쪽하고 지금 다 영공이 지금 금지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레바논도 마찬가지고요. 레바논 쪽도 만약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게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운임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비싸질 수 있고 거기 이제 유가 타격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타냐후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제 부기장이시다 보니까 네. 그 연공까지 예,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또 아시니까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연공은 못 가는 거죠 지금은? 현재는 예, 현재는 지금 가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텔 아비브하고 두바이 쪽 그 아브라함 협정 이후에 새로 노선을 열었거든요. 네. 열어가지고 근데 현재까지는 그 급하게 사람들을 이송을 해야 되니까 현재까지는 가는 건 안 됩니다. 지금 가는 건 안 되고 오는 것만 지금 되게끔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전쟁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되면은 당연히 안전 문제로 완전 연공을 폐쇄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한국에 있었을 때는 고양이 키우셨습니까? 저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개 강아지를 키웠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두바이 쪽은 여기는 이슬람 문화권은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고양이를 이슬람 문화권은 고양이를 좋아해요? 예, 기자 하셨다가 네. 마음에 안 드셔서 네. 부기장 하셨는데 아 이거 좀 타다가 연공이 막히면 고양이 키우는 걸로 그러네요. 어느 날 특파원 연결했는데 아 이제 고양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로필이 바뀌어 있어. 이제 동물농장에서 봐야죠. 그래서 동물농장에서 이제 동물농장에서 봐야죠. 예, 예.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그 아랍에미리트가 어떤 국가인지도 사실 배운 게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아 문화가 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도 재밌었고. 아랍에미리트는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놓은 국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가 어떤지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그 아랍에미리트 원요한 통신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3부 예. 넘어가야 되겠죠? 뭐, 보고 갈까요? 아니면 바로 넘어갈까요? 네, 잠시 저희 광고 보시고 네, 넘어가는 걸로 할까요? 하죠. 예.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